예. 야. 아. 궁금하시죠, 여러분? 예, 네, 그러네요. 일단 오늘 만나볼 이 세 분의 이제 공통점이 이 해외 명문대 생이라서 각자 어느 학교인지 소개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세인 양부터 차례를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인이고요. 네. 스탠포드대 지금 재학 중이에요. 스탠포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백규원이고요. 이번에 9월에 UC 버클리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야. 입학 예정인 거군요. 네. 예, 합격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현이고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이야. 입학 예정. 아, 예. 아유, 환영합니다. 우리 뭐 박세인 양 경우는 좋은 아침에서 낯익은 얼굴이에요. 우리 가수 맞죠. 인순 씨 따님이시고 그동안은 쭉 엄마의 딸로 나왔는데 오늘은 단독으로 엄마 뚝 띄어내고 스탠포드 재학생 박세인으로 나왔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살짝 그런데 좀 덜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기훈 양과 다현 양은 이제 입학 허가증을 받았고 아직 네. 학교를 아직 안 가봤겠네요. 네. 아직 땅을 밟지 못해봤겠네요. 네. 그래도 기대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를 꼬고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네. 저는 일부러 학교 사진 안 찾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일부러? 네, 좀 가서 충격 먹으려고. 아, 충격을 먹으려고. 네, 가서. 아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이제 뭘 해야겠다 이런 그렇지. 계획은 세울 거예요. 처음 학교를 가면 난 뭘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은 학업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못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막 그 그릭 라이프 같은 걸 체험해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뭐를 체험해? 동아리 같은 아, 거. 동아리 같은 거. 네, 그렇게 이게 우리 알아들어요.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거. 그런 거, 동아리죠. 네. 또 다현 양은. 딱 가면 캠퍼스 딱 갔을 때 좀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왔다고 드디어. 그럼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그럼 이제 세인 양은 그래도 이제 1년 다녔잖아요. 네. 선배네요. 선배로서 1년 동안 학교 생활한 것 중에 뭐가 제일 기억이 나던가? 저는 첫 2주가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첫 2주가?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등학교 친구들이 생각나고 제가 똑같은 학교를 14년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법을 까먹은 거예요. 새로운 그렇구나. 친구. 네. 아, 그렇구나. 늘 보던 친구 만나니까. 네. 그리고 문화도 다른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조크들이 있는 방면에 걔네들이 하는 말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맞장구를 쳐야 될지가 너무 어색해서 2주, 첫 2주는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짧았네요. 눈치 보는 2주면은 네. 괜찮은 거죠. 네. 그러고 보면 사실 스탠포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애들이 다 모여서 네. 좋긴 하지만 또 그만큼 경쟁도 많을 것 같고 네. 그럼 오히려 다니면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아이들이랑 좋게 지낼 때 같이 경쟁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뛰어난 아이들이 많아서 저는 뭐 천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위주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했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이랑. 애들이 같이 옆에 있다니. 일단 아니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돌아가서 합격 딱 당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 합격이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8시 6분이었고요. 그게 8시 6분. 인터넷으로 확인. 나도 1시 26분이었어 SBS 합격. 그죠. 딱 기억이 나죠. 인터넷으로. 대학을 가는 시간. 그래서 옆에 이렇게 이메일 있고 이렇게 1, 2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전 가족이 이렇게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보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인생이라서 나 혼자 그렇지. 먼저 봐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이메일을 딱 클릭하고 일단 손으로 가렸어요. 손으로 가려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원래 학생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조금씩 내리다가 그래서 이제 C자가 보이고 오, N 그리고 이제 엄마는 우시기 시작하시고 아빠랑 저랑 방방 뛰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터라 저는 눈물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얼떨떨해서 규원 양은? 저는 그날이 3월 28일이었는데
그날 합격 아니 이제 소식이 나온 대학에 앞에 거 여섯 개 다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조했겠다. 네, 아 망했다. 이러고 그냥 이제 딱 확인하려는데 웹사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서버가 폭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덜덜 떨면서 막 친구가 막 손잡아주고 클릭해주고 하다가 결국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확인했는데 이제 생일처럼 딱 축하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진짜 망치 맞은 기분? 망치 맞은 기분. 네, 네. 다현이 형 어떠세요? 저는 이게 원래 결과가 3월 말 이때 나오는 건데 2월에 그냥 뜬금없이 이메일이 왔었어요. 언제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진짜인지도 몰랐어요. 한 2주 동안 그냥 예. 그러니까 뭐 4월에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와가지고 몰랐는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그게 진짜냐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서 엄마 나 붙었대 이러면서 좀 싱거웠네요. 감사했네요. 진짜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4월 돼서 다른 대학들 결과 다 나오고 나서 정식 이메일 받고 좀 실감이 나기 시작. 부모님들이 뭐 가장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반응들이? 저는 그때 집에 나와 있었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막 나가서 친구랑 확인했어요. 근데 엄마한테 딱 전화를 하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엄마가 막 비명 지르면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때 좀 실감이 났죠. 어렸을 때부터 아 너가 미래에 뭐가 될 건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딱 구체화되는 순간이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뿌듯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 아직 입학 전이긴 한데 네. 그래도 올 여름이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뭐 네. 특별한 뭐 없었어요? 아 저는 외국에 살 때 승마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살려서 이번에 한 5일 동안 국토대장정을 갔다 왔어요. 말 타고. 말 타고? 네네네. 혼자서? 아니 다현이랑 같이. 아 둘이가? 아 둘이서? 친구예요. 아 둘이서 원래 친구예요? 이야 이게 무자란 애들이끼리 그럼 두 사람 말 타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 뭐 저 나이 때 되면 조금 편하고 시원한 데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예. 이 좀 노는 휴가 기간에도 조금 이렇게 방학 기간에도 고행 쪽을 택하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게 아무래도 일단 이게 제가 번 돈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막 펑펑 쓰다기보다는 아, 좀 더 뭔가 같이 있게 쓰자. 네, 한국에 이제 얼마 있을 날이 없으니까 좀 더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이번에 독도랑 울릉도 쪽으로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야, 뭐 애국심까지 대단합니다. 무장해가지고. 아니, 나이는 어린데 어떻게 저보다 훨씬 더 어른?